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디포럼 제약이 HLB 제약으로 이름을 바꿨죠. 새로 바뀐 홈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일단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여기 HLB 제약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URL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아직은 이제 잔재가 남아있다고 할수 있는데, URL의 주소가 C3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메디포럼 제약은 처음에 C3라는 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메디포럼 제약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이때 메디포럼이 최대 주주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경영권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HLB 큰형님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접수를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메디포럼 제약은 HLB 제약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HLB 그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HLB 파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회사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회사 홈페이지를 좀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회사 소개를 보겠죠. CEO는 누구로 되어 있느냐? 자, 여기 이제 박재영이라는 대표이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진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10월 16일자로 최근에 이제 공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변경 전에는 이제 아까 봤던 이제 박재영이라는 대표이사가 이제 한분 계셨는데, 이제 변경 후에 대표이사는 박재영, 전복한 이제 각자 대표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생년월일로 보면은 이제 전복한이라는 분이 이제 3년 정도 먼저 태어나셨네요. 둘다 이제 9월달 생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복환이라는 분은 예전에 뉴스 기사로 나왔던 거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바로 이제 HLB의 바이오 사업 총괄 사장으로 있습니다. 입사 연원일이 2019년 9월 16일로 되어 있고요. 이 박재영이라는 분도 2019년에 이제 11월에 입사 연원일이 되어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대표이사가 이제 두 명이 되었기 때문에 HLB 제약 밑에 보면은 대표이사도 이제 박재영, 전복환 이렇게 적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CEO 인사말에는 이제 박재영이 대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다시 홈페이지 홈으로 와서 제품 소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가면은 이제 전문 의약품이 있고, 여기 일반 의약품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전문 의약품부터 이제 보면은 전체가 53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약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몇개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의약품을 한번 같이 보면요.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32개로 이렇게 있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약국에서 어떤 약을 받았을 때그 상표에서 이제 누가 이제 만들었는지 적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데 보면은 이제 C3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데도 찾아보면은 C3라고 적혀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C3, 여기 C3, 그래서 이렇게 C3가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C3의 일반 의약품 제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HLB 제약으로 사명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후에 나오는 약들은 C3가 아니라 HLB 제약이라는 이름이 적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HLB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바이오 회사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물론 HLB의 주력은 이제 항암제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좀잘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연구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상 정보는 다음에 CTT004에 대해서는 다뤄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이제 플랫폼 기술 파이프라인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저번에 봤던 장기 지속형 주사제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테크놀로지 적혀 있는데, 생산부터 품질 관리까지. 여기서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홈페이지가 깔끔하게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폴리머 믹스인 솔벤트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유저 피드백도 받고 리포트 다큐멘테이션 이렇게 쭉 있는 걸알수 있고,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잠깐 복습하면은 저번에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근육 같은 데다가 주사를 해가지고 이제 천천히 퍼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고분자로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생체 분해서 뭐 고분자 이렇게 적혀 있죠. 약물로. 이게 이제 고분자일수록 분해가 더 천천히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천천히 몸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지속형 주사로 이제 할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약물 방출이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타이밍이 X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릴리즈가 이제 Y축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커뮬러티브라고 적혀 있으니까 누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걸알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100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비트로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거는 인비보와 이제 대비되는 실험실에서 해줬다는 겁니다. 유리관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유리관에서 한다. 유리관 내부에서. 그래서 드러그 릴리즈 어세인인데, 여기 보면은 2주 제형, 3주 제형, 4주 제형 있는데, 이제 2주 제형이 더 이제 빨리 이제 100%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3주, 4주로 갈수록 더 이제 늦게 이제
이제 릴리즈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오럴 드러그랑 이제 LAR 디팟이라는 것을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럴 드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시간이 있어 한번 먹을 때마다 이렇게 약물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드러그 컨센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쪽이 하이 딱 찍은 게 턱서세티,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놀아야지 가장 좋은 거죠. 여기는 독성 부분, 이 밑에는 노 이피커시. 그러니까 효과가 없고 효과가 독성이 있는 부분. 이 사이에 놀아야지 가장 좋은 건데 이 빨간색 이제 LAR 디팟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사이에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오랄 드러그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치솟아서 독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안 먹고 이제 그 방광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방출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랄 드러그보다 요게 더 뛰어난 거죠. 이 빨간색이.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클릭해서 한번 보면요. 그래서 이제 중앙연구소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이제 연구하느냐, 퇴행성 노인질환, 만성질환 이 치료를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혁신적 약물 전달 기술, 이제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 기반 의약품 개발을 이제 선도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프로젝트 명이 있고 적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제형 도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많이 된 게 항응고제인데 이거는 이제 뉴스 기사에서 나온 적 있습니다. 항응고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겠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온 적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임상, 비임상까지 됐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임상 1상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특허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HIV 제약 같은 경우에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이제 조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조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경구 제형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탈티렐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건 이제 어디에 쓸 거냐, 이제 임상정보 이제 CTT004 가면은 여기 이제 있는데, 여기 탈티렐린 수화물 있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쭉 다루려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이제 홈페이지 돌아와서 이번에 또 홍보관을 가보도록 할 텐데 HIV도 이제 홍보하는 곳 공지사항 보도자료에서 이제 많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HIV 제약도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 이제 공지사항이 될 테고 이제 보도 자료도 이제 뉴스 기사들을 이제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여기 의료 대상 시상을 했다. 그다음에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속도에 뭐 박차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LMTX 이거 상용화 성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치료제 관련해서는 저번에 이제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여기 임상 3상 치매치료제는 이제 타우에 관련 타우 단백질 관련한 치료제인데 그 라이센스인 했다는 내용. 그래서 임상 3상은 이제 세계 유일이거든요. 타우 단백질로 하는 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 소개에서 사업장 소개로 가면요. 이제 본사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거 요거랑 그 다음에 남양주에 그 메디포럼 제약, 지금은 이제 HIV죠. 바뀌었죠. 여기 이제 남양주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HIV 제약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HIV 그룹은 요 이제 남양주 공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공장 말고도 뭐 춘천 연구소도 있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제 또 다시 이제 채용 공고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정보에 채용 공고가 있는데요. HIV 제약은 이제 CMO로 꽤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터너라운드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면은 영업관리 경력직 모집, 영업부 경력직 모집, 위수탁 CMO 담당자 채용 이런 내용들이 2016년대에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약사 채용도 있었고. 자, 그래서 전반적인 홈페이지를 다 둘러봤는데요. 여기 홈페이지 홈에서도 이제 내려가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또 신약 개발 부분도 나와 있거든요. CTT004. 이건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여기 장기 지속형 주사제 생산 기술도 나와 있고, 뭐 투자 정보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바뀐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리크루트, 컨택더스 이렇게 쭉 다 있고요. 홈페이지 여기저기 뒤져보면은 뭐 좋은, 유용한 정보들도 많으니까 이제 한 번씩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